도여름은 BJ 타요가 기획한 아프리카 TV판 버추얼 아이돌 그룹인 프리아 멤버고 BJ이다. 고여름은 2001년 8월 8일생으로 충청북도 출생이다. 여름에 태어났고 여름을 좋아해서 이름을 고여름으로 지었다고 한다. 신체 스펙 본인은 160.8cm라 하지만 실제 키는 158cm에 육박한다. 고여름이 포함된 프리아는 아프리카 소속이며 아프리카에서 여러 매니지먼트 및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기업세 그룹이 된 것은 아니다. 부모님, 언니, 오빠, 반려묘 왕자, 언니랑은 같이 운동도 다닐 정도로 친하며 오빠와 반려묘에겐 아쉽게도 큰 관심을 받지 못하는 편이다. 상징색은 파란색. MBTI는 ENFP 본인은 QT라고 한다. 프리아 유일무이한 F이다. 멤버들과의 대화에서 간혹 공감을 얻지 못해 대화할 땐 F를 끼고 와라고 부탁한다. 성격은 외향적, 에너지가 넘치고 어울려 노는 것을 좋아하며 주변 사람들과 친화력이 높고 분위기를 잘 읽으며 긍정적이고 활발한 성격으로 프리아에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맡고 있다.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편, 준비한 많은 콘텐츠로 시청자들을 즐겁게 해주지만 말의 속도가 빨라 콘텐츠가 생각보다 빨리 끝나는 편. 이럴 때 즉흥적으로 의식의 흐름에 맡겨 센스있고 재치있는 방송 진행으로 시청자들이 지루할 틈을 주지 않는다. 시청자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잘 되는 편이다. 소통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첫 방송 날 시청자가 10명인데도 불구하고 몇 분간 혼잣말로 오디오를 채우며 개똥벌레까지 부르는 순간은 현재까지도 팬들 사이에서 레전드로 회자되고 있다. 방송뿐만 아니라 팬카페에서도 엄청난 활동량과 소통 능력을 보여준다. 목소리가 굉장히 청량하고 막다. 그룹에서 밝은 에너지의 음색을 지닌 보컬이다. 오디션 기간에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 유나의 오르트그룹을 노래로 부르면서 본인의 가창력을 보여주었고 시청자들에게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냈다. 노래방에 가면 티얼스도 부를 정도로 음역대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지만 프리아 활동 이후 목 건강이 악화되어 최대한 고음 노래는 자제하는 편이다. 뮤지컬과를 전공해서인지 발음이 굉장히 정확하며 청량한 목소리로 가사가 귀에 명확하게 전달되는 걸 좋아해주는 팬들이 많다. 다만 TH 발음이 유독 많이 새어나가서 이 부분을 오디션 1차 때 제리포터에게 지적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고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방송에서는 많은 일들로 인해 팬들 사이에서 바보 이미지가 깊게 심어져 있지만 오래 지난 약속들과 시청자 채팅 내용까지 기억해낼 정도로 기억력만큼은 상당히 좋은 편이다. 팬을 아끼는 마음이 너무 깊다. 오디션 시절엔 자신의 방송을 봐주던 소수의 시청자들 닉네임을 메모장에 적어서 합격 후 보여주기도 했고 프리아 합격 후에는 매일 방송 오프닝, 엔딩 때마다 시청자 닉네임을 한 사람씩 다 읽어주며 인사를 해준다. 아바타 의상도 새로 나올 때마다 자신의 팬 캐릭터인 깨비를 의상에 추가해서 몸에 달고 다니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었고 유튜브 영상, 커버곡 등 여름이가 하는 활동에 깨비와 함께 출연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면 여름이의 팬 애정도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다. 팬덤명은 깨비단. 원래 여름이는 해태단을 생각해놓고 있었지만 당시 팬들이 여름이의 뿔 달린 아바타를 보고 도깨비를 연상시켜 깨비단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여름이도 귀엽다고 판단해서 깨비단으로 정하게 되었다. 이후 2세대 아바타가 나오면서 도깨비 이미지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지만 여름이가 깨비단 어감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깨비단은 유지한 채 팬덤 동물을 2세대 아바타와 잘 어울리는 펭귄으로 정하고 대신 머리 위에 도깨비 뿔을 달아 현재의 팬 캐릭터인 깨비가 태어나게 되었다. 프리아가 되기 전에는 매일 아침 모래주머니를 차고 조깅과 등산을 했다고 하며 투잡을 하면서 방송 텐션도 굉장히 높게 진행했었다. 또 여러 운동을 했다는데 시청자들 피셜로는 다수 날조 포함, 시스테마, 특공무술 매화건법, 쌈스택 등등을 모래주머니 차고 수련했다는 말이 있다. 친 오빠를 열받게 하려고 쩝쩝거리면서 음식 먹는 걸 연습하는 바람에 쩝쩝거리는 게 버릇이 되었다고 한다. 국물류 음식을 좋아하며 김치찌개에 라면사리 추가하는 걸 좋아한다. 피자는 파인애플 피자를 제일 좋아하고 치킨은 지코바와 고추 바사삭 동근이를 좋아한다. 탄산을 좋아하지 않아서 치킨, 피자 등을 먹을 때 물을 마신다고 한다. 프리아 초창기부터 이어져 온 유서 깊은 케미. 둘이 만나기만 하면 투닥거리며 다투거나 시끄럽게 놀곤 하는데 보통 고여름이 먼저 장난을 걸고 베베리가 맞아주다가 받아치는 시기다. 초창기에는 고여름이 베베리에게 말을 은근슬쩍 놓으면서 일방적으로 놀려먹는 톰과 제리 느낌이었으나 현재는 점차 구도가 변해 역으로 베베리가 공격하는 빈도가 늘어났다. 이렇게 늘 티격태격하긴 하지만 친자매 못지않게 가까운 관계로 평상시에는 베베리가 고여름을 챙기려는 모습이 종종 드러나는 편이다.
만날 때마다 싸우는 조합으로 둘이 투닥거릴 때 대화를 들어보면 정말 심각하게 유치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둘이 만담을 나누면 초딩들 대화 같은 인상을 주는 편. 상대가 누구건 고로시를 하거나 장난스럽게 농담치는 것을 좋아하는 고로름이지만 유독 바밍에게는 제대로 걸지 못한 채로 카운터를 맞는 경우가 대다수다. 물론 바밍은 그런 고여름을 매우 귀여워하며 그렇게 놀리는 과정에서 고여름을 곧땅콩이라 부르면서 별명을 지어주기도 했다. 리스튼즈 말고도 발음듀오라고 불리기도 한다. 차분한 블러비와 활발한 분위기의 고여름으로 성격은 극과 극이지만 서로 상당한 케미를 보이는 조합이다. 고여름이 새로 들어온 막내인 블러비의 기강을 잡고자 하였으나 실패했고 언니 동생보다는 사실상 동갑내기 친구 느낌의 관계가 되었다. 블러비에게 고여름은 프리아에서 나이 차이도 가장 적으면서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언니이기 때문인지 고여름을 적극적으로 고로시하며 즐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수많은 어록들을 방송에서 생성했으며 입출력합세 오류와 취약한 영어 능력으로 나온 말 실수들로 유럽의 수도를 안다. 요아킴 싱크대. 마음만 보면 진짜 애국가인데. 3세가 크면 비둘기 참크비. 아씨. 리스튼 등이 있다. 영어에 매우 취약하다. 사과를 영어로 APL이 포도를 영어로 쓰라고 하자 그레이트. 데이브 더 다이버를 더빙 플레이 하면서 나온 리스튼. 리스튼은 다른 방송 플랫폼에도 수출되었다. 또한 노래에서도 영어에 약한 건 마찬가지라 멤버들의 팝 음악 추천도 바로 거절했다. 고울보는 한 달에 최소 한 번씩은 눈물을 흘리면서 붙여진 별명이다. 슬픈 감정이 격하게 오른 순간에 달래주면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며 달래줄수록 더 많이 운다. 단 눈물을 참고 있을 때 울어주세요. 울어라 라고 부추기면 오히려 잘 울지 않는 역효과가 발생한다. 방송 초창기에 지어진 별명으로 1차 오디션 때 해성같이 날아온 신입 고드름 아니고요 여드름 아닙니다. 노래 패션 캡처 짱 고여름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기도 했다. 프리아가 된 이후 계속 목이 안 좋아지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은 강철 성대였다라고 주장할 때마다 팬들 사이에서 튀어나오는 별명이다. 셋이 호소인은 매번 자신이 섹시하다는 것을 팬들에게 어필할 때마다 나오는 별명. 얼빵여름 방송 중에 얼굴을 확대해서 화면에 가득 채우는 걸 엄청 좋아해서 생겨난 별명이다. 여름이가 얼굴을 확대하면 팬들은 우리 거리 좀 두자,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등의 반응을 보이며 자주 장난친다. 고탕콩은 같은 프리아 멤버인 바밍이가 여름이를 놀리는 과정에서 생긴 별명이며 팬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별명 중 하나이다. 구세스 여름이가 롤에서 주로 탑 나서스를 플레이해서 합친 말. 내 친구 무료 심리 테스트 사이트에서 찐따 테스트를 진행했었는데 결과로 레전드 찐따가 나와서 붙여진 별명이다. 고퀴즈 여름이 유튜브를 AI가 퀴즈 채널로 알고 댓글을 막아버린 적이 있었는데 이때 생긴 별명이다. 야발소녀 2022년 11월 11일에 프리아 멤버 처음으로 욕을 해서 야발소녀라고 붙여졌다. 고즘에 노출을 굉장히 반대하는 여름이에게 붙여진 별명이며 멤버들이 배꼽만 노출해도 바로 단속에 들어간다. 최근 카페에서 스텝의 권한을 얻은 이후엔 팬들이 그려주는 그림에 옷 단속까지 하게 되면서 고즘에 문단속이라는 밈이 자리 잡게 되었다. 정작 본인은 크롭티를 좋아하는 게 함정. 유기장인 게임을 클리어하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하는 게임이 많아서 생긴 별명이다. 미니게임, 팬게임은 포기하지 않고 클리어하려고 하는 편. 테일즈 런너, 러브비트 등 리드게임을 좋아하며 프리아 멤버 내에서도 이긴 게임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 이누야샤, 좋아하는 만화 중 하나인 이누야샤 시청 방송을 하다가 졸아서 생긴 밈으로 여름이가 무언가를 억지로 한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팬들이 억지 띵띵 쓰는 밈이다. 대표적으로는 용과 가치를 억과 가치, 이누야샤를 억누야샤라 하고 있다. 좋아하는 만화는 짱구, 개구리, 중사, 캐로로 이누야샤가 있으며 방송 중에 알람으로 액션 가면 웃음소리가 울렸을 정도로 짱구 덕후이다. 알켄고, 오디션 기간에 유행했던 밈으로 알켄고는 무적이다. 알켄 고여름 누가 막아? 같이 여름이가 무언가를 이겨내고 해냈을 때 자주 사용된다. 봉신, 봉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고 어감이 좋아서 팬들이 지었다가 이후에 타요가 그 모습을 보고 여름이 봉신 같아 라고 말하면서 밈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냥 고여름? 타요가 푸욕대에서 고여름을 별다른 수식어 없이 그냥 고여름으로 소개하면서 생긴 밈. 이 이후로 고여름을 소개할 일이 있을 때는 그냥 고여름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세바스찬 고해성사 콘텐츠를 진행한 이후에 생긴 밈으로 방송 매니저를 지칭하는 말로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 채팅을 발견할 경우 항상 세바스찬을 찾는다. 탄탄비어스 편가르기 게임인 되든지 엎어라 뒤집어라 같은 게임인데 고여름은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는 탄탄비어스라고 부른다고 이야기했다. 현재는 바밍의 킹킹 베베리의 안내문진다와 함께 프리아 3대 억민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연출의 고여름
커버곡이 나올 때 퀄리티나 연출이 매우 뛰어난 편인데 실제 본인이 참여하고 짠 부분이 매우 많다고 한다. 연출이 좋고 퀄리티가 좋은데다 스토리도 잘 녹여넣어서 보는 눈이 즐겁다. 블러디 썸머, 할로윈 때 급하게 가져왔다가 망한 컨셉으로 나이는 8888살. 고혈은 몸에 빙의된 상태라는 설정. 반말로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 놀랍게도 블러디 썸머 유동이 존재하고 있다. 특징, 웃음을 많이 참는다. 고공, 23년 5월 5일 어린이날 기념으로 처음 아바타가 공개되었고 팬들에게 때나름 고잼민 등의 애칭으로 불리고 있다. 흑겨울, 원래 이름은 흑겨울로 오디션 최종 무대 때 스포하려고 했으나 실패해서 최종 합격 후 바로 공개했다. 공개 당시에는 이모 같다는 시청자들의 반응에 삐져서 바로 퇴근해버렸다. 직업은 마법사이고 나이는 220살이라는 설정. 고태풍 고여름에 붙게 얼굴로 시청자들을 찐받게 하는 존재감을 가지고 있다. 공포 맨투 고박 고여름 바이라는 뜻.